달나라에 사는 이거는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셀카 보정은 주로 또 이런 댓글을 남기죠. 너무 웃겼습니다. 부자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자취방에서 지낼 때는 청소나 빨래, 쓰레기 버리는 거랑 장 보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나가기도 하고 심심해서 좀 나가기도 했었는데 본지 보니까 진짜 방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놓고 TV만 이렇게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오늘 제가 쓰는 셀카 어플이랑 그리고 지난번처럼 제가 요즘에 진짜 잘 보고 있는 웹툰도 소개를 해드리고 얼마 전에 귀걸이 부자재 산 것도 있어서 그걸로도 귀걸이도 만들어보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는 메이크업 연습도 하고 오늘 한 4시쯤? 4시 좀 넘어서 영상 올렸거든요. 댓글도 좀 달고 세 번째 연어 상점 열어가지고 이거 플러스 친구로 답장도 막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저희 집에서 먹는 제 물인데 제가 몸무게가 진짜 왔다 갔다 잘해요. 근데 이번에 방학하고 나서 살이 쪘어요. 3kg? 이게 찌면은 영상에서 바로 보이더라고요. 스스로는 몰랐는데. 그래서 좀 요즘에 체중 조절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히비스커스 차였나? 그걸 아예 물로 약간 새콤합니다. 제가 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 적은 없지만 다이어트? 좀 체중 관리할 때는 물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요즘에 좀 물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물 하루에 한 2리터씩 먹는 거 하고 나서 2, 3kg 정도 빠졌었거든요. 물 많이 드세요. 진짜 물이 최고예요. 피부에도 좋고 몸에 나쁜 것도 다 빠져나가고. 저희 물도 그렇고 저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양파즙도 먹고 있어요. 양파즙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선물 받아서 먹어보는 거예요. 뭐 양파 맛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양파가 좀 덜 나려고 뭐 블루베리랑 아로니아 섞인 걸로 먹긴 하는데 그래도 좀 심해요. 양파가 90%라서. 근데 더 낮은 거 먹으면 부종 빠지는 효과가 덜할 것 같아서 이거 90으로 하고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그냥 꼭 먹고 있어요. 제가 부종이 정말 심한 타입이에요. 좀만 돌아다니면 다리 터질 것 같고 밤에 진짜 다리가 다 너무 팽창해갖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거 먹는데 먹은 지 거의 2주 돼가나? 뭐 확실한 건 화장실을 좀 잘 가는 거고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은 있습니다. 요즘에 약간 이런 이너 뷰티도 그렇고 자연적인 걸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갖고 이거 팩도 샀어요. 곡물 팩인데 사고 한 지금 세 번째 써봤는데 피부가 확실히 맑아지고 각질 같은 것도 가라앉고 저는 꿀 섞어서 하는데 좀 안색이 되게 맑아졌어요. 그리고 좁쌀 같은 게 많이 났던 것도 좀 은근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곡물 같은 거는 워낙에 이 피부가 호불호가 좀 갈려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하긴 했었는데 전 다행히 잘 맞습니다. 요즘 제가 진짜 덕질하느라 미쳐 죽는 웹툰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웹툰 요즘에 조금씩 보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웹툰 네이버가 좋습니다. 네이버에 쿠키 기능이 생겼잖아요. 생긴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쿠키는 안 썼어요. 아 뭐하러 쿠키를 써? 그냥 일주일 기다리고 말지 이랬었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제빵사가 됐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쿠키를 굽고 있어요. 저는 로맨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웹툰은 로맨스 위주로 다 보는데 좀 새로 나온 거 위주로 진짜 진짜 잘 보는 거 수요 웹툰의 허니번인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9화 정도 연재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남자 주인공이 달나라에 사는 토끼예요. 토끼 두 마리가 있고요. 두꺼비도 살아요. 네, 두꺼비가 인간 세상을 되게 잘 가요. 인간으로 변해서. 근데 인간 세상에서 안 돌아와요. 그래서 토끼 두 명이 이제 두꺼비를 찾으러 지구로 가가지고 남자가 됐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여자 주인공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남자 주인공한테는 엄청 막 철벽 치다가도 토끼가 되면 너무 귀엽잖아요. 토끼 되면 그러면 또 뭐 그때 마음 약해지고 그리고 토끼를 너무 귀엽게 묘사를 하셔가지고 보다 토끼로 변하면 어떡해 하게 되더라고요. 아 진짜 그림체 너무 예뻐. 제가 딱 좋아하는 몽글몽글한 그림체예요. 로맨스랑 좀 판타지 섞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요 웹툰에 알고 있지만 이거는 좀 웹툰 자체가 느껴지는 게 어두운 느낌이에요. 좀 남주가요. 진짜 진짜 이쁜 쓰레기예요. 근데 진짜 어제 그림이니까 되게 제 이상형처럼 생겼습니다. 예쁘게.
근데 이것도 은근 현실적이기도 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판타지스러운 건 없고 좀 어두운 왜냐면 달달한데 좀 소름 끼치는 달달함? 왜냐면 좀 뒤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목요 웹툰 중에 파리의 우리 동네 얜 좀 밑에 있는데 27화까지 연재가 됐고요. 이게 초반에 막 3화 4화씩 이렇게 막한 번에 풀렸어요. 요즘에 네이버 웹툰이. 근데 요즘엔 또 하나씩만 풀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파리의 우리 동네. 이거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 연애 얘기고 여자가 만나던 남자가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할 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겸 파리를 갔는데 어쩌다 마주친 남자와 좀 인간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담은 얘기라고 해야 되나? 되게 현실적인데 스토리 전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읽게 되는 웹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에 신작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아서 본 웹툰인데 웹툰 내일 진짜 밤을 거의 새도록 봤어요. 근데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담은 소재고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되게 부조리함, 속상한 일들 이런 걸 되게 잘 담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혼내주는 것도 많이 나오고 보면서 실제로도 누군가 이렇게 혼내주고 처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웹툰 한장한장 넘기는 게좀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웹툰이에요. 이거는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심하면 댓글 같은 것도 많이 확인을 하고 답장도 해드리고 체크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제 셀카 어플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요. 제가 어플을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아이폰 홈버튼 없는 거 좋은데 가끔씩 팩할 때는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진 어플 이렇게 쓰고 있고 셀카는 무조건 푸디로만 찍고요. 편집은 이렇게 아날로그 서울, 도쿄, 가끔 피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푸디는 무조건 기본으로 셀카를 찍지만 좀 너무 칙칙하다 싶을 때는 맛있게 4번 한30 이하 정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30에서 훨씬 더 넘어가면은 필터 낀 느낌이 강해가지고 전좀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셀카 찍을 때는요, 고정도 중요하지만 햇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맑은 날 밖에서 찍으면 피부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메이크업 한게또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가 저무는 시간 있죠. 한 4시 이쯤 됐을 때딱 창문 쪽에 가서 이렇게 찍으면 되게 분위기 있게 찍히고 빛 같은 것도 좀더 은은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셀카 보정은 주로 아날로그 도쿄를 가장 많이 쓰고 매번 다르게 쓰긴 하지만 아날로그 도쿄 2번 얘는 조금 파스텔 분홍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고 더 화사해지고요. 그리고 8번 이건 조금 채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치? 아니다, 좀더 뭔가 겨울스러운 느낌? 이렇게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사진에 따라 다르지만 또한 4, 50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필터 입힌 다음에 색 온도. 저는 색 온도를 5600, 5700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차갑게 만들고 대비를 줘서 아주 살짝 뿌옇게 만들고 밝기 같은 거 가끔 어둡게 하거나 아니면 더 밝게 해서 좀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 최근에 아까 보여드린 피카를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보정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정 값을 좀 많이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데 제가 피카랑 아직 좀덜 친해져가지고 보정을 하기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쓰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댓글 너무 웃겼어요. 그 루브르 박물관 털다 걸렸는데 제가 조각상에서 본인만 깜빵 가셨다는 분, 또 이런 댓글을 남기죠? 너무 웃겼습니다. 저 진짜 엄마 앞에서 현실 웃음으로 막 깍깍대면서 썼어요. 그리고 댓글에 렌즈 왜 끼는지, 원래 시력이 안 좋은지, 미용 렌즈인지 궁금하다고 댓글 주셨는데, 저는 시력이 원래 안 좋고, 일주일에 한 렌즈 끼는 날이 3번 정도? 사실 이번 달, 다음 달쯤에 라식 할까 생각 중이기는 한데, 라식 하고 나면은 이제 좀 렌즈를 당분간 못 끼잖아요. 그런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라이브도 꼭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아직 하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진짜 기계랑 안 친해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립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했어요. 얘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토니모리 쇼킹 립에서 로즈 쇼킹이라는 컬러거든요. 얘좀 레드빛인데 갑자기 메이크업 제품 소개하고 있어.
이렇게 칠리빛이 좀 돌아요. 됐다 이쁘죠? 이거를 아까 베이스로 연하게 깔고 그 위에 이걸 올렸거든요. 이것도 롬앤 최근에 나온 립이죠. 비포 선셋. 롬앤은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게 특장점.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나온 제품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 샀잖아요. 요즘에 책상에 두고 쓰는 블러셔는 이렇게 머스테브 오렌지 컬러, 핑크 컬러랑 롬앤. 컬러가 좀 파스텔하게 나오고 채도가 살짝 낮춘 느낌이어서 구매해서 써봤는데 저는 항상 그렇듯 블러셔가 제 얼굴에 올라오면 좀 채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발랐거든요. 체리칩. 그리고 이니스프리 포근한 라일락도 잘 쓰고 있는 데일리 컬러입니다. 치크는 이렇게 데일리로 가장 많이 쓰고 요즘에 아이섀도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삐아 몽상적 듀오. 얘는 그냥 베이스 컬러라서 잘안 쓰는데 이거가 와 진짜 역시 펄더쿠는 펄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컬러감도 약간 오렌지인데 살짝 브라운기도 돌아서 이거 컬러 하나만 발라도 진짜 포인트로 딱 좋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에 한번 이거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합니다. 이래놓고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자재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안 만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고 귀찮아서 안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귀걸이 되게 좋아하는데 구매할 때마다 좀 아쉬운 게 완벽하게 제 취향인 귀걸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최대한 많이 제가 만들어서 착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의 팁을 드리자면 막상 가서 제가 원하는 부자재가 이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연결고리? 그걸 또 이제 꽂을 거? 또 꾸밀 거? 이런 거를 매치했을 때 어울리는 그런 걸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보고 막 예쁜 것들만 가져오면 나중에 조합하기가 되게 어려워. 진짜 딱 갖고 싶은 그 부자재 하나를 딱 골라요. 그럼 이거면은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조합을 최대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컬러감도 맞추는 것도 좋고 어울리는 걸 찾았는데 이 고리랑 연결하는 고리가 또 은근 안 맞을 수도 있고 신경 쓸게 되게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직접 만들려다 보니까. 제가 사온 펜던트들이고 연결할 거는 이 정도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아직 매칭이 안될 귀걸이도 많고 이거는 산 줄도 몰랐는데 샀더라고요. 저처럼 계획 없이 사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사온 거는 이거 골드링밖에 없어서 골드 제품들을 할 거고 이 제품 여기 박혀있는 오링이 실버잖아요. 그래서 오늘 실버가 없어서 제품 못 만들 것 같고 오늘은 이거 원석이랑 얘도 오늘은 못할것 같아요. 이거 두개 정도만 할게요.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집게로만 했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얇은 집게도 좋고요. 오링 반지가 있으면 더 편해요, 여러분.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오링이 있으면 이렇게 한 면을 넣어요. 이걸 지지해서 꺾으면 꺾여져요. 이렇게 꺾이죠? 닫을 때도 넣고 반대로. 이게 있으면 손톱이 다칠 일도 없고 이렇게 안 잡히는 것들, 불편한 것도 금방 돼서 이거 오링 반지 하나 구매하시면 액세서리 만들 때 조금 더 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얘는 천연으로 커팅된 애라서 이 펜던트들마다 다 디자인이 되게 달라요. 이렇게 두꺼운 애도 있고, 이렇게 얇은 애도 있고. 제가 요즘 완전 꽂힌 펜던트예요. 이 링은 저는 좀 원석처럼 느낌이 나죠, 위에가. 보면은 얘처럼 일반 크리스탈이 아니라 살짝 불투명한 원석 느낌이 나서 이거랑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리고. 이거를 연결할 건데 얘는 이거 크리스탈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거를 낄 거고 얘는 보면 이게 좀 세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링을 이렇게 끼고 끼면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있는 링을 이거를 휘어서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하면 끊기기 때문에 최대한 한 번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여기다 넣고 오링 필요 없이 바로 연결이 된 귀걸이입니다. 얘는 이렇게 가운데 추가적인 링이 따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이 가깝게 연결이 된 스타일이고 이렇게 중간에 오링이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이 싫으신 분은 이 오링을 더 얇은 거를 써서 아예 이렇게 하나로 막아버리셔도 돼요.
오랜만에 찍어본 데일리 영상인데 햄스탈 좀 많이 떤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